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냐? 항암 치료가 해롭지 않냐? 오히려 내 몸을 망치게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 고민을 많이들 토로를 하세요. 근데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깔려 있는 부분은 소위에게는 이제 이 항암 공포증이죠. 주변에 경험했던 분들이나 또 뭐 인터넷이나 또 이 떠도는 소문 뭐 이런 데는 뭐 항암이 사람 잡는 치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첫째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항암 치료가 소문처럼 그렇게 괴롭진 않다. 편한 치료는 아닙니다. 이 암 치료에는 모두가 전부 다 참 이 고통스러운 치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쓰기 시작한 지가 한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40년 전부터 쓰는 항암제의 종류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약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오래 써봤기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기타 이제 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보조제도 많이 개발이 됐지만 20년, 30년 전에 항암 치료 받을 때보다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항암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항암제가 암세포뿐만이 아니고 정상세포도 다 망가뜨린다던데 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항암제가 암세포를 골라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정상세포는 그냥 가만히 두고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한다면 뭐 기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타겟하는 세포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입니다. 왜? 암세포가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데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빨리 분열하는 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스럽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상세포가 신체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특히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항상성. 우리 몸이 어떤 균형을 항상 유지하도록 돼 있는 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은 자연 복원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염증이 생겼다든지 위궤양이 왔다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로 신체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그거를 처음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외부로부터의 적을 막는 작용이죠. 그리고 면역 작용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상세포가 항암제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됐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상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암제를 맞고 어딘가가 망가져서 영구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되는 거죠. 잠시 일시적으로 기능 장애가 발생할 뿐이고 100% 원상 복귀가 된다.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완벽한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차선책이다. 암세포는 같이 파괴가 되지만 복원력이 훨씬 못 미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항암제를 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분들이 항암제가 굉장히 독하다는 약이니까 다른 약을 이렇게 좀 써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항암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쓰는 차선책의 약이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치료에서 피하기가 어렵다. 항암제가 부작용이 있고 정상세포가 파괴가 되지만 100% 복원이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암제 때문에 뭐 신체 기능이 어딘가 연구이 망가지고 그러면은 항암제로 인한 뭐 소위 장애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반세기를 항암을 해왔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완벽한 치료는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